이각 분야의 전문 강사분들을 저희가 또 모셔서 진행을 할 거고요. AI 부분에 대해서 상품 영상 만들기, 무료 GPT 활용 방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사실 저희가 이번에 무료로 진행되지만 수십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입장하신 분들 정말 수십만 원을 아낀 아주 알찬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쇼피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쇼피파이? 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쇼피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운영하시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그 박진아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건데요. 네. 박진아 대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금 세팅 중이신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말씀 안 하시고? 네? 아니 뭐가 세팅이 안 되나 봐요? 지금 소리 안 들리세요? 아,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는 개인적인 염원으로 넷플릭스 후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했고요.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유튜브 쇼핑에다가 쇼피파이를 더해서 내용을 좀 준비해봤고요. 저는 Do you know Shopify라는 제목으로 일단 강의안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이 Do you know라는 라인은 사실 워낙 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친화적인 부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부제는 Shopify가라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쇼피파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깊게 나눠볼 건데, 이 장표가 오늘 여러분한테도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현재 그 시뮬파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자산운용사에서 VC 심사역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엔젤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무별 벤처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나무별 바람 주식회사의 박진아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작년 여름까지죠.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또 좀 5년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방송에 나가서 뭐 연예인들하고도 뭐 찍었던 좋은 경험도 갖고 있고 재미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아주 재밌고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강의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그 청중과의 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강의 어떤 수준이 좀 약간 좁혀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만들면서 이번 기존에 뭐 정보를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나름 기준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나만의 상품을 이미 갖고 있는 제조업